이번 시간은 스페셜 채용 리스트 시간입니다. 매 공채 시즌마다 기업에서는 입사 경쟁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곤 하는데요. 바로 이 취업 전쟁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연봉이 센 기업 그리고 복지가 좋은 기업 다들 인기가 있는 채용 정보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인기 있는 채용 정보만을 모아봤습니다. 스페셜 채용 리스트의 진아윤 캐스터입니다. 네, 스페셜 채용 리스트의 시간입니다. 자,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한 인기 있는 채용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무려 300여 명 이상의 구직자가 지원한 아주 매력적인 채용 공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목록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기업 탑4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4위인데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요, 바로 한국 소방 안전에서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는 소식이고요. 2위는요, 바로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는 한국 설비 연구의 소식입니다. 3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3위는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보육교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4위는 대진전자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한 최다 목록수인데요. 먼저 1위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소방 자재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 한국소방안전의 소식인데요. 한국소방안전에서는 어떤 사원 모집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맡게 되는 업무는요, 영업관리 기획과 또 지원 사무 업무 등을 보는데요. 고용한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1명이지만 총 527명의 지원자가 지원한 인기 있는 채용 정보입니다. 어떤 근무 환경을 갖추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 지원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예정지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소방안전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주 소정 근로시간 44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금 조건은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면접 후에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금 자대보험 모두 적용되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복리후생으로는 중식이 제공되며 퇴직금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학력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은 없으셔도 신입사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우대사항으로는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와 인근 거주자, 그리고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는 채용 공고고요. 기타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는 문서 작성과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과 다양한 회계 프로그램 가능하신 분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접수 방법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 참고하셨다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두 가지 서류를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2차 면접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을 통과하시게 되면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십니다. 네, 접수 마감일은 적합자가 채용되는 대로 마감되는 공고입니다. 지금 500여 명 이상의 구직자가 지원한 공고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채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요, 지역번호 02-807-0119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인기 있는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있는 채용 정보 살펴볼 텐데요. 바로 2위는 기계설비 설계 용역하고 있는 한국설비연구의 소식입니다. 한국설비연구의 채용 소식 계속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설비연구에서는 역시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맡게 되는 업무는요, 관리와 사무 등의 업무, 그리고 총무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고용 혜택의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역시 1명이지만 464명의 지원자가 지원한 아주 인기 있는 채용 정보입니다. 계속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근무 예정지는 인천시 남동구 한방매로에 위치한 한국설비연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겠고요.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금 조건은 연봉 2,2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연금 4대보험 모두 적용되며 기타 복리후생으로는 퇴직금이 지급되고 중식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학력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사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여성을 우대하며 인근 거주자까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는 문서 작성과 간단한 프레젠테이션만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 참고하셨다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2차 면접 두 가지 전형입니다. 두 가지 전형을 통과하시게 되면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시나요? 네, 접수 마감일은 적합자가 역시 채용되는 대로 마감되는 공고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025-8300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페셜 채용 리스트 함께 하셨습니다. 인기가 있는 만큼 경쟁률은 피해갈 수 없지만 또 역시 매력적인 공고였던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지원일도 마감일 좀 엄수해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페셜 채용 리스트의 진안이었습니다. 취업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채용 정보를 골라야 하지? 취업 포털? 생활 정보지? 기업 홈페이지? 채용 설명회? 아, 헷갈려. 실시간으로 마음껏 골라라. 중장년 여성 우대,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까지 계층별, 종류별 채용 정보 여기 다 있네. 내 마음대로 고르는 채용 정보 채용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